유익한 건강 정보와 알기 쉬운 의학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메디컬 플러스입니다. 조기 검진이 아니고는 사실상 환자가 위험을 피할 방법이 없어 더 위험하다는 대동맥류. 응급처치 여부와 관계없이 복부 대동맥이 파열되면 60% 이상의 환자가 사망한다고 하는데요. 증상이 없어 더 치명적인 복부 대동맥류. 오늘은 그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대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루실볼과 조지 스콧.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복부 대동맥류 파열로 사망했다는 것인데요. 복부 대동맥류란 그 심장에서 나온 대동맥이란 우리 몸의 제일 굵은 혈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정상 성인의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이 한 2cm에서 한 2.5cm 정도 되는데 그 혈관의 일부분이 과도하게 그 풍선처럼 일부분이 늘어난 것을 이제 복부 대동맥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동맥류라고 하는 병의 기준이 되려면은 정상보다 한50% 정도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상 성인의 2cm면은 50%가 2cm가 늘어나서 한 3cm가 되면은 이제 복부 대동맥류라고 의학적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대동맥은 인체에 있는 가장 큰 혈관인데요. 크게 복부 대동맥과 흉부 대동맥으로 나뉘며 아무런 이상이 없는 대동맥의 지름은 2cm 남짓입니다. 하지만 정상보다 1.5배 이상 크기가 커지면 대동맥류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대동맥류의 가장 흔한 원인은 동맥경화이며 외상과 고혈압, 흡연 등 혈관벽을 약하게 하는 질환과 노화 등이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대동맥류가 발생되는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이 연세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혈관의 동맥경화성 변화입니다. 그래서 특히 고혈압에 계시거나 또 60세 이상의 나이가 되시거나 또 심장질환이 있으시거나 또 혈관질환이 있으신 분, 또 가족 역상 부모나 선대에서 대동맥류를 알았던 분들이 위험 인자로서 그 질환 자체를 내포를 하고 위험 인자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에서 잘 생기고 특히 여자보다는 남자에서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80% 정도에서 별다른 증상이 없고 대부분이 건강검진을 받거나 또는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 복부 대동맥류. 일단 파열되면 심한 복부 통증과 또는 허리 통증, 그리고 대량 출혈로 인한 쇼크 상태가 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이 증상을 내세우긴 힘들지만 일상생활 중몇 가지 방법으로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배꼽 주위에서 맥박이 만져지는 혹이 있거나 계속해서 복부에 불편함이 느껴지는 경우인데요. 드물게는 명치 주위에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느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복부 대동맥류는 다른 질환하고 달리 대부분이 한 80%의 환자가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없고 그 우연히 증상이 없다 보니까 생활에 불편함을 못 느끼게 되고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다른 문제로 건강 진단을 한다든가 병원에서 검사를 한다든가 해서 우연히 발견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부 대동맥류 환자들 가운데 일부는 증상이 있습니다. 뭐 터질 듯한 복통이나 찢어질 듯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데 그런 경우는 이 복부 대동맥류가 거의 터지기 직전에 그런 통증을 호소합니다. 또그 외로 이제 대동맥류가 혈관이 늘어났다 보니까 주변에 배 장기들을 눌러서 구역질환하거나 소화가 잘안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고 또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부 대동맥류는 혈관이 찢어지기 전까지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한 질환인데요.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복부 대동맥은 일단 파열되면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는 비율이 50%이며 수술 후 성공률도 절반을 넘지 못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복부 대동맥류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거의 터지기 직전이나 터지고 나서 이제 병원을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터졌다 하면은 병원에 도착하시기 전에 한50% 정도가 사망을 하십니다.
또안 터지고 병원에 도착을 하셨다고 해서 하더라도 또 수술을 시행해서 그중에 30, 40%는 또 사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단 터지면은 한80% 이상이 사망을 하는 아주 무서운 질환이 되겠습니다. 조기 검진 말고는 위험을 피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복부 대동맥류. 적절한 조기 검진으로 사전에 알아내기만 하면 파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는데요. 복부 대동맥류는 복부 초음파 검사나 복부 CT 촬영을 통해 조기에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복부 대동맥류는 이제 자각 증상이 없다 보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환자들이 대부분이 이제 터지고 나서야 병원에 실려오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그 터지기 전에 미리 진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복부 초음파나 복부 CT, 또 자기공명 촬영이라고 하는 MRI 촬영 등을 사용하면 쉽게 진단이 되겠습니다. 이 복부 대동맥류는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터지고 나서는 그 사망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초음파나 CT 등을 하여 쉽게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증상은 없지만 명치와 배꼽 사이에서 심장처럼 뛰는 덩어리가 관찰되면 복부 대동맥류를 의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은 건강검진이나 다른 질환의 검사 중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복부 대동맥류의 기본적인 치료법은 수술적 치료로 복부를 절개해 늘어난 대동맥을 제거하고 인조 혈관으로 바꾸는 것인데요. 특별한 증상은 없었고요. 제가 방광 결석 수술을 하려고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이제 다른 과그이 검사 과정에 그 흉부외과에서 그 복부 대동맥이라는 진단이 떨어져서 그게 급하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복부 대동맥류는 음식이나 약으로 조절되는 병이 아닙니다. 치료의 원칙은 수술입니다. 뭐 과거에나 지금이나 치료의 원칙은 수술인데 수술은 배를 가르고 이제 장을 들고 복부 속에 있는 혈관을 찾아서 늘어난 혈관을 다 잘라내고 인조혈관을 갖다 붙이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또 합병증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그 인조혈관 기술이 발달해서 그 오금 옆에 사타구니 옆에 혈관을 통해서 인조혈관을 그현 인조혈관이 든 관을 대동맥류 안으로 집어넣어서 혈관 안에서 인조혈관이 펴지도록 하는 스텐트 그라프트라고 하는 최신 시술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술법은 모든 환자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관의 상태나 또 복부 대동맥류의 정도 이런 것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며 한번 시술했다고 해서 그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심어놓은 스텐트 그라프트가 이동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꾸준히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최근엔 인조혈관 기술의 발달로 전통적인 절개 수술보다는 스텐트 그라프트 삽입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하지만 모든 복부 대동맥류에 적용할 수는 없는데요. 때문에 복잡한 복부 대동맥류의 경우 전통적인 외과 수술법과 스텐트 그라프트 삽입술의 장점을 함께 적용하는 하이브리드 수술로 치료한다고 하는데요. 하이브리드 수술법은 기존에 배를 열고 수술을 하는 전통적인 수술법과 스텐트 그라프트라는 그 요즘 유행하고 있는 요즘 최근 실시되고 있는 두 가지 수술법을 병행해서 그 중에 장점만을 선택해서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큰 대동맥류가 있는 혈관은 스텐트 그라프트를 깔고 또그 주변에 있는 가지 혈관이나 또 분지 혈관에는 인조혈관을 이용해서 혈액이 흐를 수 있도록 이어주는 수술과 스텐트 그래프트를 동시에 접목시켜서 하는 방법이 하이브리드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자각 증상을 느끼기 힘든 복부 대동맥류. 손으로 배꼽 부위를 눌러 이상 여부를 살피는 자가 진단법도 있지만 100%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으로 고혈압증을 알아 고위험군에 속한다면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는 것이 좋은데요. 또한 금연을 실천하고 동맥경화증이나 고지혈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복부 대동맥류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복부 대동맥류는 일단 터지면은 아주 사망률이 높은 질병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간단한 그 초음파나 CT 등으로 조기 진단이 쉽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맥경화성이나 동맥경화성 병변이 안 걸리도록 흡연을 금지하고 금연을 하고 조기 진단으로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 되겠습니다.